종로구의회 김복동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. 네,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종로구의 김복동 의장입니다. 앞에서 존경하는 이 지역에서 배출한 종로구의 국회의원이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을 맡고 계시는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좋은 말씀 주시고 또 나서라 우리 청약께서 아주 종로에 살면서도 이제 나타나셔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또 우리 김영종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시고 이곳은 바로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이곳에 서울시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사람이 많이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. 많이 이제 다음 년도 많이 오셔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 김종규 우리 그 어른께서 오시는데 큰 박수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종로구는 그간에 홍성덕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는 상당히 연약했습니다. 연약한 가운데 종로구 의회 의원들이 의원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부장을 비롯해서 앞에 좀 서보십시오. 우리 부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오시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서보십시오. 아, 그만 좀 해야 돼. 예. 서보세요. 왜 그러냐면 아주 연약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조그만 예산이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홍성덕 의사장께서 이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참고인들입니다. 인사드리십시오.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아무쪼록 여보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하시고 다니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김복경 의장님의 축사를 드렸습니다. 자, 구강도 국악대 축제를 위해 축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인사 말씀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